이런 행동 절대로 하지 마세요. 자존감을 깎아먹는 행동 무엇일까요?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의 질문에 자꾸만 일일이 대답해 주려는 것입니다. 인간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맞습니다. 침묵에서 나옵니다.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질문이 쏟아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일일이 남의 질문에 대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증거? 맞습니다. 그것은 남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남의 비위를 맞추려 하고 남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갖는 것입니다. 남의 질문에 대답을 계속해줘야 된다는 것은 당신이 우울증에 빠졌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울하니 남의 힘이 강하게 느껴지고 그 힘에 굴복하려는 것이죠. 여기서 더 심해지면 묻지도 않은 질문에 대답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에 굴복해서 나오는 게 바로 남의 무수한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긴 게 인간은 만만하다 싶은 사람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 공세를 받는다면 그것은 당신이 만만한 위치에 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인간은 만만한 인간에게 해명을 요구합니다. 누군가 곤란한 질문을 한다 싶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곤란한 질문을 자꾸 하는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의 권위를 깎아먹으려는 사람. 다른 하나는 눈치가 없는 사람. 눈치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표정으로 말해주세요. 표정으로 당신의 권위를 말하고 의도적으로 당신의 이미지를 깎아내리기 위해 곤란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겐 경고를 해주세요. 계속 반복되면 제가 그걸 굳이 말해야 되나요? 하고 한 번쯤 정색해주세요. 그 사람은 당신에게 변명을 하겠죠. 하지만 그 변명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인간은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도 거짓말을 할수 있는 존재니까요. 자꾸 남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려는 것은 자존감이 떨어져 보이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은 만만해 보입니다. 남들의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질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보세요. 그들은 무심결에 질문했거나 무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적당히 침묵하고 적당히 스킵하고 당신의 권위를 지키세요. 때로는 질문을 거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당신의 권위에서 나오고 당신의 권위는 사소한 노력에서 나옵니다. 당신은 굳이 남들의 사소한 질문에 일일이 대답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무시하세요. 무응답을 하세요. 그저 그 질문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세요. 때로는 표정으로 말하세요. 곤란한 질문에 응하지 않는 게 당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당신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스스로 당신을 지키세요.